오늘 기온은 대체로 크게 오릅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일단 서해안에는 만주 부근에서 발원한 모래먼지 일부가 낮까지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지역에서 호흡기질환자는 황사현상이 사라지기 전까지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황사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겠죠.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. 이에 따라 비 내리는 곳 없이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는데요. 다만 낮 동안에도 안개나 안개와 먼지가 엉킨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불이 나기 쉽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어제 서울은 낮 동안 안개 때문에 볕이 차단돼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. 오늘은 어제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. 반면 영동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15도 아래에 머물겠는데요. 낮 기온 서울 20도, 청주 23도, 강릉 14도, 광주 25도가 되겠고,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세종 23도, 원주 20도, 창원 22도로 예상됩니다. 토요일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, 일요일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비가 내려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이후에는 다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